제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최근에 영상 댓글이었는데요. 남자친구 연락 알아서 오게 하는 방법? 영상 댓글이었어요. 남친 연락이 10시간째 제 카톡 안 일십 중인데도 기분 좋게 제가 전화를 받아야 할까요? 명절이라 가족들이랑 보내는 걸 알고 있긴 한데 접해버리고 싶네요. 이게 댓글이었어. 이걸 보면서 사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10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면 빡칠 수 있지. 화가 날 수 있지. 근데 좀 냅두면 안 돼? 그때? 비행기 탔다고 생각하는 거지. 당연히 기분 좋게 받아야죠. 남자친구가 막 11시간째 전화를 했다 치자. 기분 나쁘게 받으면 뭐가 좋아지는데? 빡치는 건 왜 빡쳤어? 남자친구가 연락이 안 와서 빡쳤는데 연락이 왔는데 왜 짜증나냐고. 그럼 또 이런 얘기한다? 정말 좋아하는 남자면 10시간 동안 연락 안 하는 게 말이 되나요? 11시간, 12시간째 전화를 했는데 지랄해. 짜증내. 또 전화하고 싶겠어? 이 전화 하고 싶겠어? 빨리 끊고 싶겠지 오히려. 시간 한참 있다 전화해가지고 빨리 끊고 싶어하는 남자친구는 더 빡치고 또 그걸 더 표현하면 또 더 안 되고 악순환이 되니까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제발 기분 좋게 좀 전화 좀 받아라.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남자친구가 자주 연락 왔으면 좋겠다. 이게 원하는 거잖아 사실. 이게 참아야 되나요? 이게 아니야. 뭘 참아?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죠. 인프제 상대방이 제게 플러팅한다 느껴도 얼굴이 빨개져 자연스럽게 친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냥 애인 있냐 물어보면 안 될까요? 말을 못하니 플러팅인지 호의인지 호감인지도 모르고 후지부지 끝나갑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인프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말을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글로 적어도 못 알아듣잖아. 내가 최근에 그 업무 메일을 들어가 봤는데 생각보다 연애 사연을 되게 많이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저 문해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진짜 개떡같이 말해도 웬만하면 찰떡같이 알아듣겠는데 진짜 뭔 말인지를 모르게 되게 많이 써놨더라고요. 그런 말을 못 알아듣게 한다는 거면 어떻게 매력 어필을 한다는 거야. 이건 되게 급하게 마음을 먹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내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달도 제대로 못하는데 매력 있게 전달도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한번 읊어봐요. 적어봐. 여기 요점이 뭘까를 파악해봐. 파악해보고 그 말들을 예쁘게 말하는 걸 순서대로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방법에 대해 사람들이 집착을 하고 검색을 하고 유튜브도 보잖아요. 뭐뭐 하는 방법. 근데 그 방법은 사실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꾸 그 방법을 찾는 건 쉽게 하려고 하는 거고 적당히 하고 큰 효과를 내고 싶은 건데 그거 잘 없어. 보통 하는 만큼 나오고요. 그 방법은 다 안다. 방법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려면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먼저. 그리고 방법도 공부하는 거죠. 약속 상대방이 사내 직장 동료 한 살 연상이에요. 같은 부서에 근무하다가 타 부서로 옮겨간 터라 사내 연애는 비추라지만 주말 약속이 찐 호감일 텐데 주변에 머무르는 전략으로 서서히 스며드는 게 낫겠죠. 시간이 많으면 서서히 스며들어도 되지. 하지만 저라면 서서히 스며드는 건 이제 하지 않겠어요. 고백해놓고 그때부터 침투할 겁니다. 거절당하는 걸 감안하고 그냥 무작정 고백하면 분명히 까여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알았잖아.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럼 그때부터 신경 쓰이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리고 나서 매력 어필을 하고 관리도 하고 매력적인 사람을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개선하면서 타이밍을 보고 한 번 더 공격하고 고백 공격. 스며드는 건 솔직히 진짜 쉽지 않아요. 지인님 제가 22년 동안 한 번도 연애를 못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쏟아부는 노력을 해서 호감 가는 사람이 생겼는데 어떤 마음가짐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좋을까요? 서투른 부분도 있겠지만 매일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22년 동안 한 번도 못해봤으면 그건 못했을로라는 말을 안 해도 돼요. 아니 그전에 했는 거 다 뭐 대단한 연애 아니야. 그때 다들 첫 연애 합니다. 서투른 건 당연한 거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어떻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순수하게 예쁘게 표현하면 돼요. 그때 가지고 있는 순수함은 어떤 스킬보다 저는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앞서 나가려고 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는 태도만 있다면 순수한 거 못 이긴다고 생각해요. 언니 정말 운명이 있을까요? 있죠.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운명도 피해가는 경우가 있지. 야, 그 말 알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방구석에만 들어앉아 있으면 백마탄 왕자님이 찾아오겠어? 신데렐라도 밖으로 나갔고요. 무도회장을 갑니다. 갔으니까 왕자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때 어떻게 갔어? 마차 타고 갔죠. 예쁜 구두 신고 갔죠. 예쁘게 꾸며서 갔죠. 그런 상태로 갔기 때문에 왕자가 반한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밖에 나갔다. 두 번째,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관리를 했다. 그래야 상대방도 나한테 호감을 느낀다. 집안에만 있으면 절대 운명도 만날 수 없어요. 꿈과 환상만 커지는 거예요. 로또가 된 사람들은 로또를 다 샀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지인살롱에서 성공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지인살롱에서 매칭이 잘 되는 분들은 진짜 무조건 말을 재밌게 한 사람,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밝고 잘 웃고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 거기 가서 시니컬하게 있으면 죽도밥도 안 되는 거야. 왜 온 거야? 울상인 친구들이 있어. 이비를 말 걸고 싶겠어. 이렇게 웃어야지. 재밌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적극적으로는 해야죠. 쭈뼛쭈뼛 소극적인 건 안 돼. 근데 이걸 아셔야 돼. 그거 어떻게 해요? 제 성격인데요. 그럼 평생 그럴 거야. 방법론이 없어. 그걸 고쳐야죠. 어차피 쭈뼛거리면 매력이 없어요. 그럼 적극적으로 하려면 어색해서요. 연습해야죠. 잘하려고 연습하지 말고 이상한 것만 좀 정상적으로 하는 연습만 해도 성공이에요.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끔 표정이 띠껍게 늘 이렇게 쳐다보고 늘 불평불만 가득한 그런 표정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예쁘게 웃는 법을 검색하면 그건 힘들어. 마이너스에서 갑자기 90점, 100점을 맞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지. 일단 삐뚤 표정부터 정상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웃는 거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 예쁘게 웃는 걸 해야죠. 첫사랑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이후로 다른 남자를 만나도 눈에 안 차고 너무 그 사람이 그리워요. 좋은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리워하고 있다. 자꾸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건 주변의 풀이 그 사람이 최대치이기 때문이야.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더 나은 사람으로 있는 건데 더 낫다는 거를 우리가 인성만 보기에는 처음에는 그게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스펙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더 뛰어나야 매력을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는 본인도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다음 사람은 매력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남친이 계속 생각난다면 본인을 좀 업그레이드하면서 주변의 풀을 확장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생각이 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초 직장이라서 남자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직장 집이긴 하지만 소개받을 곳도 없고. 아니 여초라서 만나기 힘든 게 아니야. 직장 집이니까 못 만나는 거지. 여초 집단에서도 소개 잘 받아요. 그럼 남자 여자 섞여있는 집단에서는 사내 연애밖에 추가로 되는 게 없잖아. 근데 또 사내 연애 괜찮을까 막 이런다니까. 여초 직장에 계시면 남자 만날 기회가 없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찾아야죠. 저희 회사에 프로필 남겨주시면 상담 받아보고 이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싶으면 진행을 하면 되고, 아 아직까지는 내가 이런 다른 기회들 만들어 봐야겠다 하면 그런 방법들 찾으면 되겠죠. 그냥 가볍게 상담 받아보세요. 지금 남자친구랑 1년 반 국제연애 중이에요. 저는 일본인입니다. 서로 대학생이었는데 4월부터는 남자친구가 일본에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연락 문제로 서운한 점이 있어서 방생을 열심히 하는 중인데 회사 다니게 되면 더 바빠져서 연락이 잘 안 될 것 같아 지금부터 불안하고 무서워요.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요? 두렵다? 뭐가 두려워요? 남자친구가 연락이 좀 늦어지면 이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나요? 그럼 그건 남자친구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그 점을 바꿔야 됩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될 건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나한테 질리는 상황이 저는 끔찍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난 참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연락에 늘 매여있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이런 여자친구면 웬만한 남자들은 다 질릴 거거든요. 아직 심지어 회사에 다니면서 바빠져서 연락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그걸 두려워한다고? 너무 매력 없다. 100% 차이입니다. 그럼 어차피 차일 거 방생 해봐. 방생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본인은. 방생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방생은. 열심히 하면 보상 심리가 생겨.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방생은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내려놓고 내 할 일을 하는 게, 그렇게 하다 보니 방생이 되는 게 방생이에요. 방생은 뭐다? 살아있는 것을 자연에 놓아주는 일. 그걸 왜 열심히 해? 그냥 하는 거지. 왜 이러지? 여러분 화면 안 나오죠? 어머 여기까지인가요? 갑자기 화면이 끊겼어요. 끄라는 건가 봐요. 너무 남자친구 연락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본인 인생을 좀 즐기세요. 남자친구 연락에 매여있기엔 너무 아깝잖아. 20대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근데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일 많아지더라. 예쁘게 마음 먹고 웃으면서 팩하고 자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빠이빠이. 나 간다. 잘 자요. 안녕.